예, 안녕하십니까. 생명론으로 풀어보는 특별한 사주, 호랍이 황가명이 되는 사주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년에는 100여 년 만에 찾아오는 그 혹독한 그 도의 혹수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말라 죽거나 폐사하거나 이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대표되는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은 너무 냉하면 춥거나 하면은 얼어 죽고 또 너무 조열하면은 말라 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극 제화가 잘 이루어지고 조후의 중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각자 맡은 오행이 제 역할을 다해서 아무 탈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생극 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음양이 좀 퇴거하거나 아니면 또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 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운도 안 좋고 자식 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명, 호랍이나 과부 사주가 되는 그런 명조들을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에 1번 갑진, 정묘, 갑자, 병인 이렇게 사주가 이제 구성되었는데, 갑목이 묘월, 묘월이면은 이제 봄이 되겠죠. 갑목으로 대표되는 생물이죠. 이거는 갑목이나 을목은 생명이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이제 이게 키우게 되면은 봄에는 자,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제일 먼저 태양이 필요하겠죠. 태양. 그죠? 그 다음에 물과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갑목이란 놈은 병화와 계수, 그 다음에 땅은 이제 천간으로 무기토가 있고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있어요. 병화와 계수는 이제 그 병화는 그 물은 만물들은 병화가 사계절 사계절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봄 여름에는 그 병화가 양기가 이제 상승하는 계절이니까는 봄에 양기가 해서 4, 5, 미, 2, 여름에는 천간에는 없어도 지지에 있는 격이 되니까는 여름만 빼고는 봄, 가을, 겨울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병화가 꼭 있어야 되는 그 사주 거의가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격이 많고, 자, 또 그 나무가 자라려면 전혀 수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수기는 이 목을 키우는 사주는 인계수가 천간에 뜨면 안 좋습니다. 인계수가 천간에 뜨면은 나무가 상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계수는 이제 지지에, 자, 지지에 보면은 수가 숨어 있는 게 해수나 자수나 아니면 진축토가 있죠. 저 계수가 다 암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계수가 암장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요 계수가 있고 요 땅도 되고 하니까는 그냥 병화와 진축토만 있으면은 어느 계절이고, 이제 겨울만 예외입니다. 겨울은 또 해자 쪽으로 가니까는 또 너무 지지가 냉할 수가 있죠. 겨울만 예하고는 진축토만 있으면은 거의 그 병화가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북격은 됩니다. 격이 좋으면 북이격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화와 계수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 돼가지고 생생부식이 돼가지고 사주 구조가 원활해서 좋은데, 만약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수와 병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병화는 태양이고 계수는 비예요.
비 내리는 날 태양 뜬 거 본 적 있습니까? 물론 뭐 이슬비나 이렇게 가랑비나 이래도 저기 태양이 거의 안 나타나죠? 뿌옇죠? 근데 비가 좀 짙어지면은 태양은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없죠. 그러면은 이 가스가 병화가 뜨면 병화가 역할을 못 해요. 그럼 빛과 열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흉한 사주가 되는, 태양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병화 개수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자, 요것이 이제 봄에 대충 우리가, 그 다음에 땅도, 무토, 갑목은 대립목이니까는 다른 나무죠. 대립목. 동양 뭐 지목으로 쓰일 수 있는 아름드 이런 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이제 화초나 이제 곡식나무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갑목은 무토에 뿌리를 내는 게 좋고, 밑에 지지에 땅이 없을 때 이게 기토에 뿌리를 나게 되면은 갑기압 토가 되죠. 그러면은 이 갑목나무가 썩어서 흙이 돼요. 갑기압 토니까는 토는 이제 그 저 갑목이 썩어서 이제 토가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갑목을 기르는 사주가 갑목이 토가 돼버리면은 이건 망하는 사주죠. 그 다음에 진술축미도 아까 저기 갑목은 진토나 축토 물기가 있는 땅에 뿌리를 잘 내린다 그랬죠. 자, 똑같이 물기가 있는데 진토나 축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을목 그 나무에 뿌리가 존재하지만 여기는 반대로 축중 신금이 있어가지고 저기 돌 자갈이 좀 많은 이런 그 땅이에요. 그러면은 나무가 뿌리를 좀 내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 축토가 있는 경우에는 옆에 화기가 있어주면은, 자, 화기나 뭐 미토나, 미토도 되고, 그죠? 사화도 되고. 그러면은 화기가 있으면은 요것이 진토화 돼요. 진토화. 그 다음에 이제 미토나 숙토는 똑같이 정화를 품고 있어요. 화기가 있는 땅이. 그래서 미토는 여름에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에는 미토를 쓸 수가 없어요. 사막과 같은 땅에 옆에 수가 없으면은 그냥 그 땅에 뿌리 내리기 없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에는 반드시 뭐 이렇게 해수나 자수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 자수만 있으면은 해수는 큰 물이라 상관이 없지만 자수는 이제 작은 물이니까는 금방 말라버리거나 하죠. 그래서 요 신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자진 합수해가지고 계속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이 신금이 있으면 자수는 금방 말라요. 그래서 여기 갑자 여기 미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부모죠. 인성이니까는 이게 부모가 이게 토국수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여기 시부모하고 시모하고 며느리, 요 갑목에서 볼 때 며느리죠. 그래서 이게 잠이 원진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안 좋고 잘못하면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자수가 말라버리면은. 예. 그래서 뭐 미토는 반드시 이렇게 수기가 옆에 있어요. 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토도 마찬가지로 옆에 수기가 있어야 이 미술토를 뿌리가 내릴 수 있고, 자, 이 미토는 가을, 겨울로 가면은 이제 이게 미토는 이게 봄에서부터 화기가 계속 올라가서 미월이 제일 정점이 되고, 이제 미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지열로 들어가서 땅 속에서 이제 온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이제 저 하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는 옆에 그 수가 없어도 미토에는 뿌리 내릴 수가 있어요. 을목 뿌리가 있어가지고. 미중에 보면은 기정을이라고 여기 을목이 뿌리가 있죠. 자, 술토는 이건 화산과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뿌리 내릴 수 없는데 여기도 옆에 물이 있으면은 뿌리 내릴 수는 있어요. 자, 그 옆에 환경에 따라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 세별은 그 강의는 나중에 따로 이제 청간으로 들어가서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주를 이제 잘 볼 것, 관찰해 볼 것 같으면은, 자,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갑목은 이제 화기가 필요한데, 병화와 정화가 있죠. 그런데 병화는 사계절 모두 용신으로 쓰일 수 있는데, 정화는, 봄, 여름은 병화의 계절이에요. 병화. 그러니까는, 정화는, 저기, 임묘진, 이제, 음력으로 1월, 2월, 3월, 4, 5, 미, 월까지는 나무가 잘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가 필요한데, 정화는 여기 태어나야 자기 할 일이 없어요. 자, 알다시피 병화는 태양이고 나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열기와 태양, 빛을 공급해주는데, 정화는 인공불이에요. 모닥불.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면은 여기 갑목 옆에 이렇게 정화가 있으면 이걸 홀라당 다 태워버리죠. 자, 갑목의 임무는 잘 자라서, 이제 봄, 여름까지 잘 자라서 가을, 겨울에 동양지목, 목재로 쓰이거나, 그죠? 나무에서 열매를 따거나, 아니면 또 한겨울 추울 때 땔감으로 사여져야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건데, 갑목이 이렇게 정화가 다 태워버리면 갑목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 갑목이 이 사계절, 가을 겨울에는 보면 좀 괜찮은데, 봄 여름에 보면은 이거는 나무를 다 태우기 때문에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망하는 사주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무기토, 인계수, 경신금. 경신금이 또 남았네요. 자, 경신금은 봄에, 이게 봄에 태어나면 우박서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적천수에 보면은 그 춘불용금이란 용어를 한번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춘불용금은 이게 봄춘자, 이게 용납할 용자, 쇠금자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절대 금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목이나 을목이나 봄에는 이게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이제 가을에는 이제 금이 이제 나무 열매가 되는데, 봄에는 우박서리 내지는 이제 병정화가 이렇게 심하게 있을 때는 이게 그저 구름도 돼요. 구름도 돼가지고 요거는 좀 옅은 구름이 되고, 요 신금은 짙은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신합이 되면은 수가 되죠. 비가 돼버리죠. 그리고 짙은 구름 부르려면, 와, 우린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천둥 벼락치고 비가 몰아치겠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비가 되니까는, 예, 이 경신금이 여름에 비가 되면은 조금 이제 조 때문에 좋아질 수는 있으나 나머지 경우는 다 나빠요. 여름 빼고는. 그리고 경신금은 이제 그 하는 역할이 그 도끼나 나셉도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인묘 목 막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데 이 경신금이 있으면은 막 나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자르는 격이 돼가지고 여기 부모궁이니까는 부모 형제 운이 안 좋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갑목의 각 층간별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살펴봤으니까는 이제 원명을 보고 이 사주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제가 이게 갑목이 봄에 진축토를 보고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부기격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갑목과 병화와 진토가 있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는 명 같은데, 제가 아까 갑목이 정화를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갑목이 정화를 보면은, 공식 1입니다. 공식 1. 갑목이
뿌리가 있는 갑목을 태우면 가정을 파탄내고 반드시 망한다. 이 사주는 갑목이 정화를 양쪽에서 봐가지고 더군다나 이 병화가 떴기 때문에 갑목이 잘 말라 있죠. 갑목이 잘 말라 있으면은 나무가 더 잘 타죠. 갑목이. 그래서 내 몸을 태우는 격이죠. 정화가 이제 물론 형제도 태우고 있지만 내 몸도 홀로당. 여기 병화가 있어 더 잘 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이게 부모 형제 덕이 없고 나무를 기르는 사주가 나무를 태우면은 재물복 부모 형제 뭐 이렇게 등등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이 지지에 보면 인묘족 인묘진 목국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갑목이 또 두 개나 투관되고 해서 목다 하죠. 목다. 목이 많으면은 목국토가 심하겠죠. 목국토 하면은 여기에 묘진, 묘진 해라, 햇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햇살, 뭐 천살. 이렇게 되면은, 진토가 이제 수국어가 되기 때문에, 신장방광, 생식기 계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다 하면 목국토가 되니까는 목국토가 돼서 이게 토생금이 안 되겠죠. 토생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토생금이 안 되면은 여기 관이 목이죠. 관이 경신금이 자식이 되겠죠. 관이 되니까는 그러면은 자식적이 하고 인연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 자식을 못 낳는 여기 신장방광 생식기가 문제가 됐다 했는데 무정작증으로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제일 흉운은 기토운이 되겠죠. 기토운. 기토운이 되면 갑목이 각기압돼서 다 쓰러진다 그랬죠. 그리고 갑목의 묘월은 양인월이죠. 양인월. 양인월에 대해서 이제 바람기가 좀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람기가 심해 바람기가 많아서 안정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묘니까는 여기 이제 신금이 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양인 합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좀 사주가 좋아지는데 옆에 신금도 없고 해서 양인을 바람기가 다분하고 그래서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혼자 사는 그런 호라비 사주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는 자, 이 사주를 관찰해 보면은 원래 천간에 인계수가 뜨면은 이제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여름철 4월에 갑목이니까는 4월에 갑목이라 물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 원래 신금은 금생수가 잘 안 되는데 봄 여름에는 잘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하니까는 관인상생격이 되죠. 관인상생이 되어 공부는 잘했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이제 이게 포항공대 출신이고요. 다만 지지로 천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지로 보면은 진진사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습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갑목은 화기가 있어야 잘 자란다 그랬는데 화기가 사중병화밖에 없죠. 사중병화가 사에 충이 되어 왜 병화가 꺼져 버렸어요. 병화가
병화가 사중 병화가 용신인데 용신이 합평충이 되면은 운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아니면은 인생에 파란곡절이 많다. 고생이 많다. 파란곡절 고생이 많다. 뭐 되는 일이 없이 일이 자꾸 꼬이죠. 더군다나 이 진지는 수고죠, 수고. 그래서 두 개가 모이면은 이게 형살이 됩니다. 이게 진토니까는 재가 되는데 재물에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진진자영 해가지고 원래 진토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진토가 둘이 되니까는 그 물을 그 능력에 넘치게 많이 자꾸 그 재물을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는 망할 짓맛 하는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신이 사회 충돼야 용신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목이 자라야 저기 화기가 절대 필요한 계절이에요. 개수도 있고 금생수 해주고 진진 저기에다가 여기 해수까지 있어가지고 수가 과다한 편이죠. 그러면은 저기 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화기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주로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축대운에 결혼해서 결혼도 늦게 했어요. 여기 운이 늦게 들어오죠. 토운이. 그래서 기축 여기에 이제 재운이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무자년에 이혼하고 지금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명이고요. 정미, 모신, 갑술, 모진. 10대운이 되겠고요. 자, 가을에 정화도 떴고, 갑목이, 갑목이 이제 무토가 두 개가 뜨면은 이제 첩첩산중에 있는 나무가 돼요. 자, 첩첩산중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무앤무. 자, 산 넘어 또 산이 있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명이 되겠고, 자, 갑목 입장에서 토가 너무 많죠. 토다 해서, 갑목 입장에서는 재다 신약이죠. 재다 신약. 자, 토다 하면은 토국수가 심해니까는 토국수가 심해서 인성이 없죠. 인성. 수가 부족하죠. 사주가 무무해서 조열한 편인데 인수 인성이 없어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한 갑목이 진술충이 되면은 진술충 된 땅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진술충이 돼서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묘운 목운이 올 때 문제가 됩니다. 진술충 땅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목운이 오면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격이 되어 이것은 도적질을 의미합니다. 도적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운이 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명절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운을 이제 받아야 좀 좋은데 이 천간에 인계수 운이 들어왔는데 이 운을 여기 무토가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좋은 운을 이제 받을 수 없는 명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날이 도대체 언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왔는데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는 명제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홀로 사는 신세가 된다 하겠습니다.